어떻게 뭐 춘천 시민들 기세 마음에 좀 주십니까? 아 이거 합격이야. 중간에 슬쩍 대파유 넣어서 싹 틀었는데 요거 안 틀리네. 잘하네. 아 사람이랑 마주하면 여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영수회담 보니까 윤석열이 고놈의 동공이 텅 비어본 것이 사람 말을 듣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. 어? 엄마야 이거 누구야? 어, 지금 보신 거예요? 방금 대화했었는데? 어떻게 이렇게 춘천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? 근데 언니야랑 나랑 이거 세트요 뭐요? 누지 앞으로 이쪽 일을 쭉 같이 하기로 발을 담근 거예요 뭐요? 방문을 흔들기로 한 것이요 뭐요? 알겠습니다. 다음에는 옷도 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선생님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. 곧 있으면 22대 국회가 열리는데 이제 어떻게... 잠깐만 이 시방 뭐야 이거 춘천까지 따라오냐? 어메 이거 누구냐? 이가 여기 왜 있어? 왜 그러세요? 눌러 앉혀놓은 게 다시 기어 나왔네. 누가 나왔어요? 130일 만에 다시 나왔다고. 험한 것이. 그러면 윤석열이는 사라졌나 어쨌나? 아니요 다시 살아나서. 그러면 윤석열이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았고 그 밑에 험한 것도 다시 기어 나왔는데 그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한 거 그곳으로 대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어? 어? 목소리 좀 작은 것 같아요. 여기 있냐 이 말이야. 이거 험한 것이 왔다 갔다 그 분위기가 왜 이래?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으로 앞으로 계속 몰아붙여야겠지요? 알겠어. 지난번에도 분명히 내가 서울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윤석열이랑 김건희 이놈들은 인간이 아니야. 인간의 의지로 파생된 악이라고. 악. 자 그러면 인자부터 제일로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험한 잡것들이랑 대화하는 것이요. 이 악독한 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떻게든 지가 퇴치를 안 당하려고 요러고 인간을 계속 홀리려고 시도를 한다 이 말이요. 맞습니다. 절대적으로 그것에 놀아나면 되겄어 안 되겄어? 시적으로 경계를 해야 한다 이것이요. 이놈의 험한 것은 타협과 협치 없고 무조건적으로다가 퇴치의 대상이다 이거야. 맞습니다. 자 그러면 이 험한 것들이 얼마나 요사스런 짓으로 또 우리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구수로서 예방을 하자. 자 음악 주셔. 얼쑤. 자 음악이 이제 나온다. 보자. 윤석열이 김건희야. 이렇게서 흔들어야 효험이 있다. 자, 무슨 수자 구릴 때냐, 입술막을 할 때냐, 캐비넷을 할 때냐, 북풍머리 할 때냐, 여름머리를 할 것이냐. 자, 아무것도 안 정한다, 이놈들아. 총선 승리 기세 몰아 시끄럽지 몰아치자. 인자는 끝이 없을 것 같아. 앞으로도 쉴 틈 없이 가야지. 가야죠.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. 아니죠. 필요하면 하여튼 언제든 다시 불러. 다음 주에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매주 불렀으면 좋겠죠. 네 저도 매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어서 발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잠시만요. 세번 버리고 발언문으로 바꿨습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서울 촛불혁명 공동대표 김지선입니다. 아 분위기가 뜨겁네요. 네 너무 기분이 좋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. 21대 국회가 마지막 할 일을 해냈잖아요. 사실 더 일찍
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박수를 보내주세요.